적당히 딱 한 번만 까짓껏 지혜로워봐.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, 우리가 선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타협하다 보면 그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 적당히 하고 싶어서 딱 한 번만 지혜롭게 라고 하는 자기의 선을 양보하다 보면 바람에 인생이 무너져요. 물론 신앙생활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,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. 그 진리 안에서 유연함을 얘기하는 거지,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타협하는 건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.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돼. 바람이 불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.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.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. 그러나 그 한 번의 고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한 번 더 깊이 내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을 돕기 시작할 거예요.